사인업 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면 이 화면 나와요.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PC 4대인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윈도우 7이고 나머지 윈도우 12거든요. 다 됩니다. 다 되는데 V3 깔린 데는 괜찮은데 알약 설치된 곳은 계속적으로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요. 그뭐 남들 다 하는 거라고 하니까 한 건데 하다가 제가 다 지웠습니다. 이게 지금 2월 18일 날 사가지고 2주 정도 사용을 했나 외장하드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컴퓨터이고 코인책을 시작하고 한 이틀 2, 3일 안에 고장이 났어요. 복구도 안 되고 다행히 쿠팡 저기 그 뭐야 그거 무료 반품하는 거 그거 가입돼 있어서 그런지 반품은 받아줬습니다.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나마 후기도 괜찮은 게요 크립토 탭이에요. 이거는 PC로도 되고 핸드폰으로도 됩니다. 지금 인터넷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아 이거 포맷을 해야 되나? 아무튼 컴퓨터 저 채굴하는 거는 조심해야 될것 같고 뭐 우연하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컴퓨터 좀 이상하게 된것 같습니다. 일단 하드가 날라갔고 컴퓨터도 좀 느려진 것 같고 이 크립토 탭은 후기가 괜찮아요. 그래서 유료로 이 해시 속도를 좀 늘리면 좋다고 하는데, 아, 지금 며칠 전에 일 때려치고 나와가지고, 이 코인 쪽, 채굴 쪽을 지금 한 10개 이상 앱을 받았어요. 데스크탑용은 별로 못 찾았어요. 두가지고. 일단 써보고 저기 할 건데 이 크립토탭하고 모네로 마이닝 프로해시 알파 프로 시바 마이너 니네르시 ETH 마이닝 마인윙크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레전드 그리고 CTNFT 이렇게 있는데요. 지금 뭐 정보가 없어요. 유튜브도 막 검색해보고 일단은 실행 다 해보고 있고 채굴이 좀잘 되고 있는데 이게 돈을 빼려고 하면은 결제를 유도를 한대요. 그게 이제 뭐 가스비라고 하는데 그거를 결제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후기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약간의 돈을 들여서라도 채굴을 해서 그 토큰이라고 하나요? 그것까지 해가지고 할 거니까 나중에 후기는 따로 올리겠습니다. 하여튼 이 크립토 탭은 계속 갈것 같고 컴퓨터 저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